엄마야. 아빠냐? 쌤쌤 쌤쌤. 하러 하러. 하러 하러. 9시 9시. 지금은 아침 9시지. 네. 애들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 좀 됐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건가? 7시 반에 일어난 게 아니야? 8시에 일어났어? 챙겨가고 있어. 습도계? 습도계. 알차게 챙겨. 난방은 다 낮춰놨어. 17도면 괜찮겠지? 여기 앉아서 하라고 의자 갖다 왔는데. 조심해. 광어랑 방어였나? 뭐였어? 두 마리가? 참치. 참치? 참치랑 뭐? 광어. 광어? 참치랑 광어 난 그 손에 드는 동 어때? 그래? 뭔가 순산의 느낌이 드는. 아 이거 빼야겠다. 그런 것 같아. 출산하러 가시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 군대 들어가기 전 같은 느낌. 진짜? 끝나면 불 켜놓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잘 잘 줄 알았는데 잠을 설쳤어. 웬일이야. 그러니까. 서버. 아 주말에 다 있으면 내일 한 시간. 나도 느낌 이상하다. 양말도 챙겼어? 응, 얘도 널널한 널널한 양말? 널널한 양말. 긴장돼? 긴장돼. 볼록한데. 아빠 곧 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잠 좀 덜 깼나? 아직 현실 감각이 다가올 없어? 다가올 미래를 모르는 거 아닐까? 진짜 군대 때랑 비슷해. 군대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잘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나한테 하듯이 하면 돼. 나 여기 있는 건가? 언제 열리는 거지? 아이고, 잘 쉬고 있었어? 아까 여기 통해서 항생제 넣더라. 이틀 동안은 VVIP 방인데 한 이틀 정도만 있다가 대기 순번 3번이라고 했는데 1, 2번은 어떻게 됐어? 1번도 VVIP 그래서 사람 이제 입어서 사람 만나보다 그치? 잘 받고 와. 수술 안에서 못 들어오셔서.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져와. 아빠는 다시 들게 해주세요. 네. 너무 예쁘네. 아빠 눈이 크시구나. 눈을 다 떴고요, 아가들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애, 아래 있던 애. 둘째. 네. 여울이구나. 네, 둘째. 엄마도 여울이라고 부르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아빠 기다려.
엄마가 이쁘다. 아빠가 너무 예뻐. 이거 이제 아래. 첫째. 첫째. 우리. 너무 예뻐. 안녕 넣어라. 너무 귀엽지. 눈 떴어 지금. 오, 눈 떴다, 눈 떴다. 아빠 애들 잘 키워줬어. 응? 아주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어떻게. 딸이죠. 네, 둘 다 딸이 너무 예뻐. 어떻게. 아빠도 눈이 쌍꺼풀 졌구나. 쌍꺼풀 갖고 나왔네? 네, 눈 부었어. 너무 예뻐, 어떡해. 안녕, 너, 안녕, 노우라. 연예계를 갑시다. 2.2kg, 2.4kg. 네, 애기들 너무 이쁘고요. 네. 잘 울었고요. 네. 그래서 잘 올라갔어요. 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엄마는 아까 보시고 수면 들어가셨고요. 예. 수술은 40분에 1시간 더 걸리실 거예요. 아이고. 어때?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팠어, 배. 다행이다. 난 감각은 안 느껴지는데.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침대가 막 흔들리고. 애기 나온다고. 그래서 애기 나왔다 그래. 처음에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처음 나왔을 때 노을이가 킥킥킥 이런 소리는 나는 거야. 응애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목에 걱정된다. 걸렸나봐. 처치해 주셨나봐. 나는 하는데. 어, 내가 그걸 못 들었잖아. 어. 그 포인트가 정말 눈물 났어. 어, 나 원래가 잘 안 울잖아. 근데 그때는 막 눈물 나더라고. 그리고 또 여울이도 나오는데 여울이는 좀 더 뭔가 킥킥거리는 느낌 없게 나와가지고 에헤헤헤 막 우는 거야 둘이서. 둘이서? 둘이서 같이. 아이고 그때 막 눈물 나더라. 그거 숲 들어가긴 했다. 방 뺐네. 방 뺐어. 밖에서 걱정하고 있었지. 좀 오래 걸리네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 원하는 시간 같은 거 물어보시더라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이따가 입원실에서 봐. 805호야 짐 챙겨서 갈게. 보호자분 이쪽에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얼굴이 자꾸 떨려? 이렇게 떨려가지고 근육이 아파. 심하신 분이 이 따다다닥 부딪혀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시기도 해요. 오늘은 2시간 이후로 천면회가 있지만 내일부터는 3시부터 5시 사이. 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덥다. 더워도 괜찮은 거지? 되게 금방 뭔가 금방 회복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금방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다. 건강해. 발 많이 부었어? 발 많이 부었어. 엄청 여태껏 본 것 중에 가장 통통해. 어때? 배는 감각이 들어왔어? 배 여기까지는 만져지는데. 아 그래? 이렇게 윗배 살짝 누르면 훅훅 들어가. 보여? 나 만져봐도 돼? 응. 오, 뭔가 안에 있긴 있다. 뭔가 채워져 있다. 그게 앞으로 나오겠지? 근데 원래 이렇게 바로 배가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신기해. 더 으스르르 떨리는 게 없어지니까 좀 낫다. 아까는 춥지도 않은데 으스르르 떨리는 게 영 힘들더라고. 그치. 되게 늘 하던 마사지를 퉁퉁 부었을 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이걸 다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 아빠도 고생 많았어. 고유가 가장 고생 많았지. 그래도 아빠도 고생했어. 전환근. 전환근. 없다. 어디 갔어? 다리야 시간 됐어. 애기 보러 갔다 와.
69회. 아이고. 노을에는 쌍꺼풀이 있고 여울에는 무쌍이네. 아 웃기다. 일란성 맞아? 신기하네. 어떻게 하나는 쌍꺼풀이 있고 하나는 쌍꺼풀이 없지? 그치? 응.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뒤통수 맞고는 좀 덜 아프세요? 어떠세요? 좀 비슷하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뒤통수 맞고? 그걸로 밥이 되겠어. 응? 그걸로 밥이 되겠어. 맛있어. 잘 먹네. 우선 이만큼만 마실게. 조금밖에 안 마셨네. 어. 그러네. 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드세요. 네. 상체 더 세워도 돼요. 네네. 어휴. 그럼 살만하겠다. 기록을 좀 남겨주시는 거예요? 네. 드디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됐어. 빨리 해보자. 애기 보러 가야지. 애기 보러 가야지. 내일 같이 애기를 보러 가자. 포카리도 먹고 싶어. 포카리 바로 먹어도 될까? 응. 알았어. 아, 해맛하다. 무통 주사도 한번 갈았고. 응. 이것도 갈았고. 아침밥. 안 오? 언제부터 일반식이 가능할까? 다음부터? 다음 끼? 응. 오, 그래? 90도 각도까지 다 세워서 앉으신 뒤에 보호자님 제 위치에서 자 겨드랑이 밑에 팔을 넣고 산모님 번쩍 일으켜 세워주세요. 네. 근데 이제 아프지? 조금만 중력이 엄청 느껴져? 살짝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일게. 소리 쓰네. 프로그램 처음 돌리면 안정한 시간 필요하잖아. 와,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좀 서 있어야겠다. 돌아다니지 말고. 부릉부릉 좀 이따 달린다. 이렇게 잘 움직인다고? 대단한데? 여기부터? 우와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 좋아. 아 샤워실도 따로 샤워실 따로고 불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었고 엄청 넓지. 아마 일반실 가면 이 정도 크기일 거야. 그럴 것 같아. 어. 넓다. 동작 환자는 여기만 이렇게 머물렀고 나머지는 보호자야 용이었다. 맞아. 나는 잘 썼다.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 진짜 괜찮아서 그러는겨. 이 모든 게 무통 주사의 힘일 수도 있어. 그런가? 한번 누르긴 했거든. 저기 어딘가 애기 있어. 안 해.
그게 보고 싶지. 둘 다 거꾸로 여가로 있었던 거 아마 들으셨을 거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 보관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 애기한테 초음파 검사에서 관절이 형성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해보게 돼요. 신생아실 갔다 오고 한바탕 기절 고생했어. 녹음 한번 눌러볼게. 점심도 죽. 이 얼굴 더 자세히 잡고 싶어서 두 개 챙겼어. 아무도 안 계시네. 웬일이야? 아 기대된다. 어떤 애들려나? 아 고맙다. 어머 진짜 자고 있네? 얼굴이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어? 응. 그러네. 잔다. 어머 괜찮지요? 어, 너무 잘 자고 있어. 쓱쓱거리는 것 봐. 노라, 노을이 눈 뜰라 그래. 노을이 눈 떴어. 노을이 눈 떴어, 노을이 눈 떴어. 쌍꺼풀 진하다, 노을이. 우린 옆에서 잘 잔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격이 조금 달라. 어 생각과 달라.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세근세근 너무 잘 잔다. 너무 귀여워. 안 나오는데 자꾸 밀려서 짜증이잖아. 어때? 어 느낌이 어때?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안아주고 싶어.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 되게 커 보인다. 실제로 엄청 더 작은데 그렇지? 엄청 작은데. 정말 작다. 사진 많이 찍었어. 올라가 다시 보자. 귀여워. 오늘 하루 기다린 보람이 이러다가 나중에 엄마 미워! 방문 쾅! 여기 잘 움직여? 이거 힘인가? 무총 주사? 처음 면회 다녀오고 나서 계속 무한 반복이야. 엔차 관람 외우겠다. 드디어 밥이야. 뭔데? 아 이거 등 뒤에 대줄 수 있어? 응. 이렇게 세는 거죠. 잡채, 샐러드, 떡. 오, 되게 잘 나온다. 이게 저기랑 그런 거다. 그리고 대망의 대망의 그냥 첫 미역국. 맛 괜찮아. 샐러드는 너무. 꾸덕꾸덕한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야. 호빵맨 발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발에 주름 한 점 없어. 퉁퉁. 아기가 여가였기 때문에 고관절 문제가 있을까 봐 검사를 한 거고 네.
그런 선천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여가였던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선천적인 문제 없고 다른 애기들은 다 똑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이제 뭐 애기들 쭉쭉이를 너무 심하게 해준다든지 아, 네. 아니면은 뭐 아기띠 같은 걸 할 때 다리가 너무 벌어서 거의 일자로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 그런 것만 네네. 알고 계시면은 뭐 후천적으로도 크게 문제 있을 일 없을 거예요. 예. 벌써 이렇게 안 줘. 이거 역할 아닐까? 스팀팩 유일하게 허락된 마약 같은 진통제 링겔 뺐어? 도비는 자유를 찾았어요.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주렁주렁 허락되었던 게 없으니까 오, 되게 좋다. 편해졌어? 편해졌어. 나는 야식으로 온 흑임자리 먹는 동안 보호자분께서는 나는 야식이 아니잖아. 어. 나는 저녁이잖아. 진짜 그냥 뺏어 먹어야지. 완전.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요? 지금 시간 7시 40분. 쿠폰 안 받아 알겠지만 미역국이고 버섯 볶음 감자 조림이랑 닭볶음탕 시금치 물김치 그리고 두유. 너무 건조해. 응?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갑시다. 아, 좀 걷는 복부 넓어지지 않았어? 응. 좋아. 무리하는 거 아니지? 무리 안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어. 발바닥 아파. 아 그래? 응. 부어 있긴 하네. 부어서 그런가? 나 안 아파. 좀 부어서 평발된 느낌 나서 아픈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배가 아주 통통해. 노래. 잠깐, 애기 젓갈때 찍는 게. 예. 여기. 빼고. 빼고. 봐라. 아이고. 노리. 노리 아까 밥도 못 먹고 잠만 잤어요. 자자 노리. 아까 우유수유 했을 때 진짜 여우리가 쪽쪽쪽쪽 갈았어. 귀여웠어? 먹다가 한참 먹다가 자고 다시 쪽쪽쪽쪽 갈고.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아이고. 노우리를 왔는데 너무 잘 취해 있는 거야. 노우리는? 그래서 한 조금 빨다가 바로 잠들었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었어. 우리 애기인가 보다. 진짜 잘 생각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제 자기만 하네. 아이고 옆모습 귀여워. 엄마 이거 잘 자지. 코가 꽁이 닮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옆모습은. 그래? 근데 또 쌍꺼풀 있단 말이지. 내일 태우네. 아이고 잘 잔다. 여보라. 아이고. 10분 동안 잘 자는 모습 보고 간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잘 잔다. 자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너무 잘 잔다. 그냥 기분 좋은데. 기분 좋아? 아까 잘 먹고 잘 자는 이런 느낌들아. 눈에서 눈에서 습기가 나오기. 귀여워. 우리 케이크를 2분 날 먹는 게 맞아? 크리스마스에 먹는 게 맞아? 사올까? 사올게. 아이, 진짜 고민하고 있어. 색깔만 봐도 알겠다. 미역국. 전이네. 닭고기. 돼지고기. 오, 빨갛네. 이 정도 먹어도 되나봐. 응. 샐러드. 물김치. 미역국이랑 이 오징어 초에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귀엽다. 완전 전문가야, 자세는. 뭐 먹어볼래, 둘 중에서? 방어, 돌돔. 방어. 꽁이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먹어. 마지막? 아니야, 더 먹을 거야. 어, 더 먹을 거라고? 나 장어 말고 딴 거 먹을 거야. 그래. 우선 먹어. 찢. 찢. 나무 말 안 했어. 하고 나의 내면에서 얘기했어. 나 가서 케이크 사왔어. 아멘담스 케이크. 탕탕이 원래 케이크로 유명한 게 맞나? 헷갈려. 투썸 아니야? 어쩐지 걔네들이 케이크를 바로 넣어놓지 않더라고. 아 진짜? 어, 케이크 사러 오신 분은 오랜만인데? 이런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한 크리스마스네. 그러게, 병원에서. 병원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짠, 오늘도 미역국. 애기들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하려고 좀 하루 전날, 퇴원 하루 전날에 왔는데 어휴, 이 집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 일단 좀 기록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돌리긴 했는데 돌아가나? 애기 보러 가자. 애기 오자. 사람들 일찍 오고 잘 기억 있으네. 해볼게요. 찰랑찰랑. 여기 언제 나오려나. 나올 것 같은 느낌? 여기 딱. 여기 노을이 여울이. 맞아 맞아. 와 이제 얼굴 구별 어려워. 똑같이 생겼어 이제. 어, 같은 방향 보고 있으니까 더 구별 안 돼. 네, 귀여워. 키도 높다. 여우라. 어, 여. 어, 떴다. 떴다.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4일째 저녁. 오우, 도토리모. 애호박. 이건 안 받아라. 물김치. 이거는 부침개. 또 생선이네. 갈치구이. 미역국.
마지막 식사네. 이제 병원 밥 질렸어. 한 개씩 챙기면 되겠지? 짜잔. 분장이야? 분장이지. 지금 우리 첫째 특별한 환불 없고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있었어요. 저희 비타민도 잘 먹었고요. 네. 엄마 머리 아기로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혈종이나 부종 같은 거 전혀 없이 네. 지금 아주 잘 있고요. 눈, 코, 입 지금 또 먹고 싶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먹고 싶지. 아, 근데 이따가 가서 먹어. 그래. 어머나. 네. 이쪽 손가락 부졌다. 다시 할게. 아유, 전백이잖아요. 잡고 올라와서 모로반사. 오, 힘도 좋아요. 머리 쫙 하면 벌어진 반사신경도 아주 정상적이에요. 네. 기저귀 발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엉덩이 두 개, 몽고 살짝 있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라질 거고요. 네. 지금 아주 아기 작게 태어났지만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잘 있었거든요. 우리 첫째는 특히나 먹는 것도 괜찮게 먹고 토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잘 지냈었고요. 좀 태열이나 이런 게 확실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은 시원하게 해주시면 다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우렁차게 다루죠? 우리 아이 그럼 먼저 시트에 앉을까요?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얼른 이제 공부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아니죠? 어디로 돌아가세요? 너는 노란색이구나. 우리 이쁜이도 갑니다. 아이, 먹어. 내가 이따 먹어.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안 온다. 다행히. 아이고, 기다리고 있어. 아이, 괜찮아요. 얘들아. 안 울어, 안 울어. 괜찮아. 야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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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리 불편해. 좀만 참자. 이거 누구야? 아유, 누가? 둘째, 둘째. 아우, 야오리.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손 떴어. 네, 노을이. 네, 노을이요. 노을이는 얌전하네. 먼저 가자. 왜 이렇게 울렸어? 잘 잔다. 잘 잔다. 아이고. 노을이 조금 이제 이제 괜찮았어.